명학장학회가 한국전쟁 73주년, 정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도운 우방국 유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립공조대학교와 한국영상대학교, 대덕대학교 유학생으로 미국 등 파병국가 5개국, 베트남 등 물자 지원국 9개국 등 모두 15개 국가의 우방국 유학생 72명에게 2,5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명학장학회는 1976년 설립 이후 47년 동안 2,500명에게 17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2014년부터는 희망사다리 사업단을 설립해 재사용 물품을 기증받아 순환시키는 나눔과 환경보호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